안녕하세요. 이웃집 K리거의 구누나 이정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름하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웃집 K리거 꿀모음집입니다. 빰빰빰빰빰. 네, 이제 꿀TV에서는 매 라운드별로 외국인 선수들의 꿀모음집을 모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총 5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많죠?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골은 6월 26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광주 대 포항전에서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줬던 선수였죠. 1588의 마지막 팔을 담당하고 있는 팔라시오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권한규 선수가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키퍼가 쳐냈는데요. 그 볼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팔라시오스 선수는 시즌 첫 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송민규 선수와 함께 보여준 세리머니가 참 인상적이었죠. 두 번째 골은 6월 27일 토요일에 나왔습니다. 부산 대 성남과의 경기에서 내 친구 호물로가 멋진 왼발 중거리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초반 자책골로 뒤숭숭한 팀 분위기를 확 바꿔놨던 골이었는데요. 임대를 떠난 한지호 선수를 위해 김문환 선수와 함께 보여줬던 투투 세리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로야 고모 모세 에스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골은 한 경기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6월 27일 토요일에 열린 대구 대 강원의 경기에서 에드가 세징야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에드가 선수의 골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대원 자 잡아놓고 김대원 반대쪽으로 갑니다. 정승원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치바사 선수가 센스 있게 머리로 툭 띄워줍니다. 그 볼을 에드가 선수가 멋진 헤딩골로 연결하는데요.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에서 현재 대구의 좋은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징야 선수의 골인데요. 정태욱 선수가 얻어낸 PK를 여유 있게 성공하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징야 선수는 K리그 통산 47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골로 가보시죠. 6월 28일 일요일에 열린 현대가 더비 울산 대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1대0으로 아슬아슬하게 리드를 지킨 전북에게 승리의 쐐기를 박아준 골이죠. 슬금슬금 드리블을 치던 쿠니모토 선수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마지막 조현우 선수까지 무너뜨리고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메시 아닌가요? 이렇게 K리그1 9라운드 이웃집 K리거들의 골모음 JIP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